안녕하세요. 방금이랑 단수가 만났는데 우리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행을 책임지는 수성구 방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K-POP 데이트를 책임지는 단수입니다. 예! 달수, 혹시 수성구에 아는 곳 있어? 어디 어디? 어? 수성문! 맞아, 달수 친구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 그런데 수성문 말고도 수성구에는 건강하고 재미있고 마음도 힐링이 되는 그런 여행지가 정말 많이 있거든. 오늘 방금이가 소개해줄게. 같이 가볼까? 예! 고고고 출발! 달수야, 우리 첫 번째로 소개할 코스는 한방인데, 한방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오! 들어봤구나. 이거는 한방의 도시인데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럴 땐 침으로 치료하면 진짜 좋거든. 그럼 우리 침 맞으러 한번 가볼까? 가자 가자. 우리 달수가 보시다시피 머리가 좀 커요. 침 한번 맞아볼까? Nope. 어 싫어. 아니야, 아프지 않아. 조금만 참아보자 우리. 어때? 아팠어? 아팠어. 어때 달수야? 좀 가벼워졌어? 오, 가벼워진 것 같아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수야, 우리 이번에는 재밌는 머그컵 만들기를 하러 갈 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대구 스타디움이야. 와본 적 있어? 오, 와본 적 있구나. 근데 여기 경기장만 있는 게 아니야. 요 안에 수성구 관광 정보 체험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달수랑 그 중에 머그컵 만들고 재밌는 피크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들어가 볼까? 오, 달수 오늘 침을 맞아서 그런가 봐.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호호. 머그컵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우와! 이쁘다! 달수컵이 완성! 컴백!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 예쁜 컵을 가지고 저희는 피크닉을 가볼게요. 고고! 아이, 타는 거 아니야, 타는 거 아니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피크닉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가자! 여기가 스타디움 서편 광장이거든. 계절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우리 여기 앉아볼까?
코스야.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코스. 짠! 노명대 한국 남성문화체험관. 한복도 입고 한국 차도 마셔보고 한국 결은 어떻게 하는지 배우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다리 명상실로 갈게요.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복 한번 입어볼까? 자, 이걸로 가보자. 이거 입어볼 거야? 좋아. 보자. 오, 꽃이 예쁘네. 아스야, 오늘 수성구행 어땠어? 혹시 춤으로 보여줄 수 있어? 어땠나요? 어땠나요? 오, 좋았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조금밖에 체험을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더 많이 재미있는 곳에 가보자. 그리고 수성구의 관광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메디컬 수성 그리고 유튜브 채널 트래블투 수성을 참고해주세요. 안녕. 다시 다음에도 놀러와야 돼 수성구에. 그럼 잠금이 여기서 그만 인사할게. 조심해서 가.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 잘가.